하고 살아주세요. 전 죽어도 다른 남자 그런 부끄러운 짓 하고 싶지 않아요. 전 남자라는 걸 생각한 적이 없어요. 사장님은 꼭 필요로 하고 사장님은 절대 제가 필요하다 하셨으니 서로 살아야 돼요. 사랑이란 건 오히려 타락을 가져온대요. 서로 필요한 것만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할 수 있잖아요. 차량 점검은 기술이야. 지나쳐도 모자라도 차는 사고를 일으키는 거야. 그 자신과 관록으로 업계에서도 무서워하는 존재지. 난 정조를 지켜야 되겠어. 그런 부끄러운 짓을 또 딴 남자랑 하고 싶지 않아. 그건 엄마한테 배웠어. 본조한테서 남편을 뺏어내는 기술 말이야. 난 고등교육을 받았어. 폭력에는 절대 반항해. 근데 둘이서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렸어요. 전 승질이 급박해서 부인께 숨기고 싶지가 않았어요. 저희는 여자하고 못 자는 병신이야. 제가 고쳐드렸어요. 지금 왕성하세요. 사장님은 제가 인생을 다시 찾아줬다면서 만약에 누군가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꾸몄다간 살인이 벌어질 거라고 하셨어요. 뭐라고? 사장님은 부인이 늙어 피부에 탄력이 없어져 늘 송장과 자는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고 있었대요. 아니 이런 어떻게 이래? 이런 나올 거 큰일이라고. 사장님은 안 오십니다. 혼자라고 깔보시면 큰코 다쳐요. 이래베드 학교 때는 운동선수였어요. 그럼 낮 정오부터 밤 12시까지는 제 거란 말이죠? 지독하다. 시어머니 10개를 한꺼번에 모신 셈이 됐군. 제 비법을 믿어보세요. 당신은 남편을 정신적으로 반 죽여놓고 이번엔 직접 칼을 들어 그 마지막 반도 죽였어요. 당신은 악덕한 여자예요. 저를 무시했으니까 버림을 받았죠. 어째서 일찍 청산하지 않고 집요하게 붙잡고 계세요. 사랑이 없는 부부, 그건 죄악이고 위선이에요. 그 20년의 역사가 내 품 안에서 흔들리고 있어. 뭐가 그리 재미있어? 내가 더 좋은 것을 구경시켜드릴까? 시 좀 갖다 주세요. 지금 짐이 없어. 백지란 착해요. 절대로 물지는 않아요. 지가 물었어. 어우, 지를 시켜 날 물리게 하다니. 이 집엔 지까지 나를 지려야.